먼저 전공의 비중이 제일 높아 진료 차질이 가장 우려되는 서울대 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오늘 임 기자가 하루 종일 지켜보니 서울대 병원 상황 어땠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은 빅5 병원 중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공의가 모두 740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오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불평과 불안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퇴원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은 또 교수들이 혼자 회진을 돌거나 전공의 업무까지 맞는 바람에 예정된 외래 진료를 보지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그곳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죠. 모두 총 몇 명이나 떠난 겁니까?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6,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55% 수준인데요.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1,600여 명입니다. 정부가 병원 10곳 현장을 직접 점검해보니 어젯밤 기준으로 757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입원 진료뿐 아니라 수술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차질이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건이나 수술이 오늘 미뤄졌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하루 사이 접수된 신고는 34건입니다. 수술 취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로는 진료 예약 취소나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인 만큼 오늘까지 더하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하루에 200에서 25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60에서 70건 정도가 연기됐고 내일은 100여 건 가까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늘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했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만난 전공의 상당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의사로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오후 12시에 모여 임시 대의원 총회를 5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이르면 향후 대응 방안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은 가뜩이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더 걱정이 됩니다. 바로 전남대병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전남대병원에서도 많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죠. 안 그래도 지방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오늘 괜찮았습니까?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거점 병원인 이곳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319명입니다. 이 중 오늘 207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무단 결근한 전공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오늘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대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만난 환자 중에는 췌장암과 구강암 수술을 받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사흘 전에 온 70대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성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성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네, 뭐 정말 말씀대로 환자들로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근데 다른 지역 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참 걱정인데.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부산에 있는 큰 지역 병원 위주로 돌아봤습니다. 먼저 아주대병원에서는요,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방 20여 개 중에 12개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예약했던 산부인과 수술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서 일까지 더 떠맡게 된 의료 인력들이 이런 환자들의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난리 나지 않아요? 아무 수술은 잘못된 책임지거나 전해드리는 책임지거나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했을 때 의사들이 병원에 붙였던 대자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그 노조 파업 당시에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붙은 대자보 내용입니다. 부산대병원은 동남권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이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 공백이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파업 중단을 호소했던 대자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방의 상황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정지 등 급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급한 환자들은 계속 몰렸습니다. 조금만 호흡이 안 돼서 왔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왔어요. 최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CT 촬영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입원하려 그러니까 그 전문의들이 없대 병실에. 네. 그래서 다음에 입원하려고. 진료 차질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암환자는 일주일째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아직도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은 늦어지고 하니까 좀 저도 불안하죠.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순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고 예정보다 퇴원을 빨리 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예, 바뀌었다고 설명했죠, 문자로다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 그런 게 자세한 건 없고요. 네. 저 의료진이 바뀌었다고. 서울의 이른바 빅5, 5개 대형 병원에선 오늘 하루 예약된 수술의 30에서 40%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전공의가 떠나간 병원들도 마냥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판례들을 저희가 찾아보니 의사가 파업했을 때 피해를 본 환자에게 병원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사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땐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2살 박모 군이 구토 증세로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업 때문에 수련이나 전공의가 없이 소아과 과장만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수술이 늦어지는 동안 박 군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뇌까지 손상돼 장애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박 군 측은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수술로 꼬인 장을 풀어줬으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업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소송할 때의 쟁점은 이미 진료나 수술을 예약해놓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처치를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의사들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